자,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미국 선물 지수 마이크로 미니 네셀 2000이라는 종목 지수 지금 15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하락하고 여기서 하락했죠. 하락하고 횡보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락하고 횡보하고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얼마쯤 포인트 갈 건가? 1900선까지 가지 않나? 1910 정도 많이 가면 25. 그러면 이제는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갈 텐데. 여러분들이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30분봉, 45분봉.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60분봉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계속 여기서 하락해가지고 오늘 시작이죠. 아침 7시 시작해서 하락하고 지금 하루 종일 횡보를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오늘 밤 10시 반에 봐야 되겠지만은 내일까지 행보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10시 반에 여기도 한 이틀 행보를 했거든요. 이쪽 왼쪽 보시오. 행보했고 행보하다가 또 하락했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쯤 행보보다 절반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행보할란지 내일까지 오늘 밤에 계속 상승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튼 1900선까지는 가지 않나 무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1900 2.3에 이렇게 두 계약을 이미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청산 매도를 진입했습니다. 지금 매수 중인데, 지금 아침에 시작 전에 19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었는데, 지금 아침부터 하락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85,000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1900 2, 3에서 매도하면은 한 34만 원, 38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여기서 더 상승, 지금은 또 11만 원이네요. 지금 여기서 상승을 더 하면은 922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78만 원, 여기서 매도 청산하고 하락 않고 상승하면은 또 매수로 진입해야죠. 그래서 922까지 만약 상승한다 하면은 78만 원 수익이 나고, 그때부터는 저는 매도로 진입할 겁니다. 매도 진입하면은 이 바닥이죠. 120분봉 보겠습니다. 자, 이 120분봉 보면은 바닥이 1603입니다. 약한 30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점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저점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다시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 밤이나 내일 1900선까지 근처에 가면은 매도로 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를 한번 계속 듣겠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 영어학부, 초급 실전 영어, 김희진 교수님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주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미나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열망은 좋았는데 존슨 앤 존슨 인터뷰를 망쳤습니다. 왜 망쳤죠? 뭐 describe yourself 하라 그랬는데 뭐 funny 재미있고 뭐 뭐라 그러죠? 뭐 focus maybe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well prepared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자기의 나쁜 점에 대해서 miss the deadline을 뭐 가끔 한다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른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차에는 친구 에릭이 소개해준 AT&T에서의 인터뷰를 보게 되고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성공적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레벨 1, 2, 3 넘어가면서 30포인트, 30포인트, 4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를 받게 되는 게이머 설계가 접목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차의 미나의 고민,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AT&T 면접관이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합니까? 그 말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사전 지식이 있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자,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한번 보시면 영어 인터뷰에서 성공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왜 너는 관심이 할때그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리서치를 통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는 인터뷰 상황에 연결된 여러 이슈들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대개 이런 거 생각하셨어요. 자, 첫 번째, 왜 우리 회사냐? 왜 선택했느냐? 자, 두 번째, 당신이 우리 회사에 컨트리뷰션 할수 있는 것, 어떤 것을 공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어떤 것들을 우리 회사에 이득을 줄수 있느냐? 이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listening. 자주 나오는 질문에 익숙하게 되고 또 대답을 하고 것이 되겠습니다. 자, enrichment 심화는 비디오 클립을 하나 실제 인터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센텐스인데요. 자, 원어민 음성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볼까요?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자, why are you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왜 관심 있느냐? Working for AT&T.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Research, research, research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문장 들어봅니다.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Bring, 가져오다라는 동사죠.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우리 회사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What special skills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어떤 기술이 있느냐? 왜 우리가 why do we need to hire you? 왜 당신을 뽑아야만 합니까? 라는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I am skilled with the newest software. 네. 그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I'm very good at technology. 이렇게 조금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I'm skilled with 또는 I'm skilled in the newest software 이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봅니다.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자,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무슨 말일까? 연락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민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자, 우리가 인터뷰위 면접을 받는 사람인데 면접관한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조금 어그레시브하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흔하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또는 I look forward to ing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미나, 흥분됐습니다. 에릭, 이번에 도와줍니다. 새로운 인터뷰 자료 하나 알선해줍니다. 들어봅니다. So, I didn't get the job with Johnson & Johnson. It's not surprising, really.
The interview was so nerve-wracking. Why? Did they ask you tricky questions about your skills or personality? Yeah, and those questions really had me stumped. I can see now that I wasn't ready for the interview. I can help you prepare for the next one. Speaking of which, I have some news that might cheer you up. Really? What? I gave your resume to a friend of mine who works for AT&T. He said there's an opening for an entry-level worker. That's great! Do you think your friend could get me an interview? He already did. There's a slot open on Tuesday. 와, 여러분, 너무 즐겁죠? 미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 떨어졌는데 AT&T에 에릭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하나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there's a slot open on Tuesday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문제 몇 개 풀고 제가 다시 후로 보케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y was Mina panicked during the interview? 자, 3초 드립니다. Difficult question일까요? Dumb question일까요? 자, during the interview는 지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Not working 했다. 왜냐하면 difficult question이, tricky question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panic했고 그래서 아마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갈게요. On which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With the interview for AT&T be scheduled. 자, 이번에 또 단계 잡히잖아요. AT&T 스케줄은 언제 scheduled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잠시 3초 드립니다. 네, Tuesday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There's a slot open on Tuesd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was stumped during the interview.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죠. The questions had me stumped. 그 퀘스천들이 나를 스톰프하게 했다. 뭘까요? 번역이 되겠습니다. 너무 당황하게 됐다. Confused 하게 했다. 아니면은 I was confused, I was stumped, 뭐 I was bewildered 이런 것들 될까요? 이거 한번 써드릴까요? 이거 대신에 stumped 대신에 confused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He said there's an opening vacancy. 빈자리라는 얘기죠. Vacancy. For an entry-level worker. Entry-level은 뭘까요? 3초를 드릴까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Entry-level worker가 되겠습니다. 자, listening입니다. 자, 여러분, 원어민 음성 두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ave your resume to a friend of mine who works for AT&T. I gave your resume to a friend of mine who works for AT&T. 자, 뭐를? I gave your to a friend of mine. 내 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who works for AT&T. AT&T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자, 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력서. 뭘까요? Resume가 되겠습니다. 자, listening 들어봅니다. 두 번. I can help you prepare for an interview. I can help you prepare for an interview. 자, 준비하는 거를 도와줄게. Prepare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되셨고요. 점검. 이제 바로 제가 어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저는 에릭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떨어지니까 또 다른 자리를 이렇게 알선해주는 태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자, 표현 들어갑니다. Nerve wracking. 발음이 좀 어려워요. 신경. Nerve. Nerve. Wrack. 본래 이게 torture라는 동사, 고통스럽게 하다 이런 동사인데 하나로 이렇게 쓰이기보다는 nerve wracking.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인다. 힘들다. 그럴 때 쓰이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nerve-wracking.
The interview 뭐였죠? 어떤 인터뷰였는지 기억나세요? The interview with 그렇습니다. Johnson & Johnson이었죠. Was so nerve-wracking. 또는 stressful하다. 그게 굉장히 stressful했다. 아니면 여러분 이거를 I라는 걸로 바꾸면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막 긴장됐다. I was so nervous. 또는 that nervous.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터뷰는 그렇겠죠. 네,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nerve-wracking 할까요? The first day. 어떤 거? First day at work. The first day at a new school. 다 굉장히 stressful하죠. 자, nerve-wracking 하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I라는 주어로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Something is stressful해요. Something is nerve-wracking 하면 나는 I was so nervous가 되겠죠. That nervous.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tricky question이에요. 어떤 질문들은 basic question이에요. 예를 들어 뭐 너를 얘기해봐라. Tell me about yourself라든가 What are your strong traits? 같은 거는 basic 질문인데 너의 weakness는 뭐냐? 이런 건 tricky question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tell me about the time you failed. 당신이 실수한 거, 실패한 경험을 얘기해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를 정말 기술적으로, 고도적으로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장점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내가 뭐 어떤 걸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이후에 뭐 어떤 거를 고쳐서 항상 그 다음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 Tell me about yourself in 5 years. 5년 후에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이런 거 굉장히 tricky question이 될 수 있어요. 자, Did they ask you? 에릭이 물어보는 거죠. Tricky questions about your skills or personality. Skill이나 personality에 대해서 뭐 까다로운 질문을 했었니? 이렇게 물어봤었죠. 자, tricky question. 반대는 뭘까요? 쉬운 질문. Easy question. Difficult question.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자, 그것. It, 뭐, that was, 뭘까요? A question. That was. 우리 어려운 질문이에요. That was a tricky question or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Tricky question, difficult question.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는 stumped. 자, those 뭐예요? Questions가 정말 나를 힘들게 했어. Those questions이 주어예요. Really had me stumped.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했다. Had me stumped. 그쵸? 그러면 이거는 수동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I was confused by, I was stumped by 이렇게 되겠죠. I was confused by those questions, by those tricky questio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stumped 하나 더 볼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당황을 했다. 자, shouting을 해요. 근데 갑자기 해요. 볼까요? 이게 돌발 퀴즈면 3이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이번 주는 her sudden, sudden. Her, S-U-D-D-E-N, a sudden shouting had me stumped. 하면 되겠습니다. 자, confuse는 혼란스럽게 하다예요. 근데 이게 수동이,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I was confused by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어때요? Job. 사진을 보면 job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We are hiring. 우리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We are actively hiring for sales position. 예를 들어서. 자, 좋은 거죠. There's an opening.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오픈, 빈자리가 있다. 취업자리가 있다. There's a vacancy. 같은 말입니다. Vacancy. Opening. Job opening이죠. There's an opening for인데 어떤 직종일까요? Entry level worker. 미나가 얘기를 했죠. 에릭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친구한테 미나의 그 레주메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 얘기를 한 거죠. There's an opening for an entry level worker가 있다. 그래서 너 이거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entry, entry level work. 반대는 뭘까요? 자, 신입직이 있고 experienced worker가 있죠. experienced는 경험이 있는 경력직이 되겠습니다. 네. There are some job, 이거 openings are, 이거 잘 주세요. There are죠. Some job openings. There is a job opening. 단수. There are some job openings. 복수. 어디에? At my company. 우리 회사에. 자, 같은 말은 뭘까요? Vacancy. 빈자리. Vacancy. 자, slot, opening, vacancy.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자리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빈자리 있으면 알려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We will, I will let you know.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알려드리겠습니다. We are going to let you know if any vacancies come up. 어떤 빈자리가 생기면. 네, 좋습니다. 경력선 아까인데 기억나실까요? 자, entry level worker 조금 반대입니다. Experienced.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써볼까요? 자, 불러주세요. 이 큼직큼직해요. 자, 보이시나요? Experienced worker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또 들어올게요. Resume. Resume. 불어에서 온 것 같죠? 자, 이 악상 떼기인가요? 이거 있고요. 이력서입니다. 자, 이력서하고 헷갈리는 게 추천서라는 게 있어요. Recommendation letter는 이력서하고 다르죠. 또 뭐가 있냐? Personal statement 이런 것도 좀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에릭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 좌절하지 마. I gave your resume to a friend of mine. 내 친구한테 줬어. 네 이력서를. 근데 걔는 who works for AT&T. AT&T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의 이력서를 그 친구한테 전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h, nice of him. 좋습니다. 그랬더니 he reviewed my resume. 이건 좀 주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은 reviewed my resume. 그 사람은 나의 이력서를 리뷰를 했고 cover letter. 자, 나의 소개서도 검토를 했다. 다 잘 써야 되죠. 그렇죠? 자, recommendation letter는 뭘까요? recommend 동사 추천을 해. recommendation 명사예요. 추천서. 추천인이 쓴 편지도 이 사람은 항상 뭐 박사 과정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며 나는 이 사람이 학자로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제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써 준다면 recommendation letter가 되겠죠. 자, transcript는 뭘까요? transcribe 뭐를 적는 건데 transcript 그러면 여러분의 GPA가 생각나요. GPA는 뭐예요? 평균 학점. 성적표, 그러니까 4년, 이렇게 대학생이면 4년 지나고 뽑는 거죠. transcript. 그, 학점이 다 적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되셨고요. 이제 한글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didn't get the job with Johnson & Johnson. It's not surprising, really. The interview was so nerve-wracking. Why? Did they ask you tricky questions about your skills or personality? Yeah, and those questions really had me stumped. I can see now that I wasn't ready for the interview. I can help you prepare for the next one. Speaking of which, I have some news that might cheer you up. Really? What? I gave your resume to a friend of mine who works for AT&T. He said there's an opening for an entry-level worker. That's great! Do you think your friend could get me an interview? He already did. There's a slot open on Tuesday. All right, everyone. Do you know what time it is? Speaking practice. Speaking practice time. I'll go over two of our phrases from the dialogue and have you repeat after me. Let's get started. Great. He reviewed my resume and cover letter.
He reviewed my resume. Uh-oh. Ooh, let's try that one again. That one's hard. Okay. Resume. Resume. Good. Do you want to try the whole sentence? Okay. He reviewed my resume and cover letter. Excellent. Okay, our second sentence. There's an opening for an entry-level worker. There's an opening for an entry-level worker. Ooh, be careful with that V. The level. The level. Perfect. Level. Okay. Tr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here's an opening for an entry-level worker. Perfect. Great work. All right, what's next? Okay, next we're moving on to the quest part. Okay, now what time do we have? Quest, quest, quest! Quest time. Quest we have 30 points for 30 this points. Quest. Mm-hmm. That's pretty good. Mm-hmm. Okay, so we have three questions, 10 points each. Let's start with quest one. Okay, number one. 인터뷰 정말 떨리더라. All right, so that interview was so blank. A, awkward, or B, nerve-wracking. I know the answer. Okay, what is it? 3, 2, 1. B, nerve-wracking. Ding, ding, ding. 10 points. Yay. We have 10 points now. Let's move on to number 2. Okay. 2번, 우리 회사에 일자리가 몇 개 났다. Okay, there are some blank at my company. A, opening events, or B, job openings. This one's a little harder. Mm-hmm. Mm. 3 seconds. Okay. 3, 2, 1. B. Job opening. You got it right. 10 Yay. Points. I have under 10 points, so 20 points? 20 points total. In total. That's some good math. Let's go. Thank you. 네, 3번입니다.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은? Yeah, and those tricky questions really had me stumped. I can see now that I wasn't ready for the interview. Mm-hmm. What could B say in response to this? A, I can help you prepare for the next interview. Or B, I can help you book tickets for a movie. Aw, isn't this too obvious? It's a little obvious. What do you think? Of course it's A. Definitely. I can help you. Let me help you. For the next interview. All right, so you got 10 points? Yep. Which means we're at 30. Okay, let's go ahead and say hi to Professor Kim at level 2. Good afternoon, Mina Kim. So,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First and foremost, AT&T is a big company that works with everything from home communications to business networking. I think with AT&T, 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learn new skills. All right. Then,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Well, I'm skilled with the newest cloud-based software like Google Drive and OneDrive. Great. One more question. If you were to describe yourself as a color, which color would you be? I would say I'm white. People can see white clearly without deception. Okay. Thank you very much, Mina. We will contact you by early next week. Thanks for coming. My pleasure. I'll hope to hear from you soon. Okay, now we came back from my interview. Did I do well? So well. This one was so much better than last week. Thank you. God. So what did I say in the interview? Right. So first, the interviewer asked,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Mm-hmm. And then I replied, first and foremost, AT&T is a big company that works with everything from home communications to business networking. And that was a great answer. Thank you. That was really good. There's mm-hmm. other ways you could say it, though, so we still have a few tips. Mm-hmm.
사전에 미리 조사해 놓은 회사에 관해서 미리 조사해 놓은 정보를 제시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So what we want to do in the interview is mm-hmm. to give answers and do our research beforehand. That is a great tip. Now there's other ways that you could give a really great answer as well. So here's another example of something you could say to answer the same question. This is the best place for me to build up my career. I think I can learn from experts in this field. Perfect. Another great answer. So next, the interviewer asks,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I'm skilled with the newest cloud-based software like Google Drive and OneDrive. Ooh, that's very impressive. Mm-hmm. That's pretty new technology. Not everyone knows the cloud-based software. True. So that's a great answer. But we still have some tips. Mm-hmm. 면접자가 다른 능력이나 기술, 조금 차별화된 기술이 있는지 그거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Right. So there are other ways you can say this one as well, depending on your field. Another example of really good skills to bring to the company is I'm proficient with coding languages like SQL and Python. Wow, you're very impressive. Thank you. Okay, so what do we have now? Speaking practice! Yay! Okay, so I'll go ahead and say each phrase. Taryn, if you would please repeat after me. Sure. And then you guys at home, follow suit. Repeat after us. Are you ready? Of course. Okay, our first sentence.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Good.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Excellent. Now you guys. Perfect. Okay, our second sentence.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Ooh, good, but that's a tricky one. Not interested, interested. Oh, interested. Interested.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Perfect. Now you guys. Great work. All right, let's say hi to Professor Kim and do some comprehension questions. 네, 굉장히 흐뭇하죠. 미나가 이번에는 굉장히 잘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떤 당신의 기술을 우리 학교, 우리 그 회사에 가져올 수 있느냐?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라는 부분에서 아주 준비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express yourself as the color white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딱 했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나가 자기 자신을 어떤 컬러로 표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white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White is clear. It means there is no deception. 거짓이 없고 이제 clear라는 생각이다. 근데 이거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다. 이거는 직장이나 어떤 사회적인 통념하고 관계가 없어.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건 일반적인 관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돌발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구린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민쌤한테도 물어보고 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레이너로 자기를 묘사하거나 레드로 묘사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레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뭐 fire, crazy 이런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레이는 우리는 굉장히 싱싱하고 푸르고 뭐 자연 친화적이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 서양에서 그레이라는 건 굉장히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은 greedy하고 jealous하고 MD하고 뭐 이런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자신을 어떤 컬러로 나타내고 싶으냐라고 할 때 가장 무난한 게 뭘까요? 뭘까요? Blue라고 합니다. Blue. 왜냐하면 Blue라는 색깔이 굉장히 calm하고 침착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caring하고 또 굉장히 friendly하고 또 굉장히 뭐가 이렇게 잘 구성 조직화된 organized된
그런 의미, 침착하고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blue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What did Mina say about her skill? 스킬 중요합니다. Specialty that she can bring to the company. 어떤 기술을 회사에 갖고 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To utilize, 활용할 수 있다. The newest software를 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소프트웨어인데 뭐라 그랬어요? The newest software 그러면서 like Google Drive, OneDrive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스페시픽한 소프트웨어를 나열해 주는 것이 더 좋겠죠. Google Drive, OneDrive는 써드릴까요? 다시는 것 같아서 Google Drive, One Drive 대문자 해주시고 또 하나는 proficient with 라는 표현도 돼요. I am proficient with the newest software 이렇게 be proficient with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I'm skilled with, I'm skilled in, I am proficient with 다 가능합니다. 세 가지. 자, 풀어볼까요? 5초.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미나는 아주 똘똘하게 대답합니다. AT&T는 이렇게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정답은 새로운 기술, to learn new skills,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다. This is the first place to build up my career, 뭐, to improve my 뭐, career 다 가능합니다. 자, 뭘까요? 무엇을 그렇죠?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써야만 합니까?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Why do we need to hire you? 같은 표현이죠. What can you offer to the company?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Offer. 준다. 자, 리스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문장 두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Be interested in입니다.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닌다. I'm currently working at, work for 다 가능합니다. 자, 리스닝입니다. 두 번 들어봅니다. I am skilled with the newest cloud-based software like Google Drive and OneDrive. I am skilled with the newest cloud-based software like Google Drive and OneDrive. 네, 정답은? 자, I am skilled with the newest cloud-based software.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 교수님, 여기 소프트웨어가 단수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걸 하나의 그 종류, 분류 category로 보면, 하나의 종류로 보면 가능하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와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씬.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미나가 행복하니까요. 준비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차에서는 미나가 실수투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well prepared에서 두 가지의 기본적인 basic 질문이 있었죠. 뭐였어요?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가 있었고 What special skills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너 우리 회사에 어떤 공헌이 있게 무슨 기술이 있는데 자, 우리가 왜 뽑아야 되는데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아주 잘 답을 했어요. 칭찬하겠습니다. 박수 모두 보내주시기 바래요. 자,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일단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Be interested in. So, interested in. Interested in. 첫 번째 실라블에 강세가 있습니다. He is very interested in 환경보호. 뭘까요? 네. Saving. Saving the environment. Saving 뭐 green issues.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해요. Green issues. But saving the environment. 자, K-pop에 관심이 많다. Interest in K-pop. Interest in sports. 좋습니다. Opportunity. 미나가 답을 하죠. 이 회사는 뭐 홈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어디까지 굉장히 광범한 그 회사로 포텐셜이 있고 나는 이 회사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build up my career. 내가 내 자신을 발전시킬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Opportunity.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have many opportunities. 복수. S. To learn new skills. Many opportunities to learn new skills. That's why I'm interested in this company.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저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It is the best place to build up my career. This is the best place to build up my career.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네. 좋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opportunity를 자,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회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사 플러스 opportunity가 가지고 있는 연어를 코퍼스로 한번 결과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쳤다. Miss an opportunity. 자, 그러면 잡았다는 뭘까요? 기회를 잡았다. 뭘까요? 자, seize. 코퍼스로가 안 나오네. Seize. Grab. Seize. Seize an opportunity. 잡았습니다.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놓쳤다. 아까 나왔네요. Miss an opportunity. 자, 그러면 Miss an opportunity 말고 제가 좀 뒤로 가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는 스케일이라는 그 코퍼스 사이트고 여러분 굉장히 유용한 게 많이 나오고 가장 정말 살아있는 authentic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 플러스 opportunity 연어를 보고 있는데요. 자, 제일 많은 빈도수로 제일 많은 게 뭐다? Miss an opportunity. Miss, 놓치다. Provide, 기회를 주다. Offer도 기회를 주다죠. 자, provide, offer는 기회를 주다. 놓치다. 이거는 잡다죠. 그러면 잡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take opportunity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가장 빈도가 높은 좋은 것은 seize an opportunity가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다는 provide, offer, give 이런 게 되겠죠. present도 뭐 그거 하고요.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What special skills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왜 너를 뽑으면 좋은 건데 너는 어떤 걸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니?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라는 대답에 자, 나는 굉장히 테크놀로지를 잘합니다. I'm good at technology. 보다는 스페시픽한 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요. Skilled with 빠빠빠빠 하면서 구체적인 거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skill 뭐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나.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흐뭇합니다. I am skilled with the newest cloud-based software. 자, newest cloud-based software. 최신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잘한다. 그러면서 like를 해줬어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도 좋아요. cloud-based software도 좋은데 공도 구체적으로 Google Drive and OneDrive 같은 아주 구체적인 걸 주면서 이런 것도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100점이에요. 네, 여기는 무슨 뜻일까요? Skilled with cameras.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룬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앞에 잠깐 너무 중요해서 보면 I'm skilled with the newest cloud-based software 하고 여기서는 like Google Drive and OneDrive를 했는데요. 이거 대신에 나는 very skilled with 뭘까? Coding languages. Coding languages를 잘한다. Coding languages like 뭐가 있을까요? Python? 이런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셨고요. 자, 이제 한글 자막과 함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Mina Kim. So,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First and foremost, AT&T is a big company that works with everything from home communications to business networking. I think with AT&T, 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learn new skills. All right. Then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Well, I'm skilled with the newest cloud-based software like Google Drive and OneDrive. Great. One more question. If you were to describe yourself as a color, which color would you be? I would say I'm white. People can see white clearly without deception. Okay, thank you very much, Mina. We will contact you by early next week. Thanks for coming. My pleasure. I'll hope to hear from you soon. Okay, so what time is it now? Quest time! Okay, now we have quest two, and excellent. We have 30 points in total. 30 more points? That's awesome! Mm-hmm. Well, we already have 30 points, so right. This is 30 more points? Mm-hmm. Yeah. Okay, we have three questions. Are you ready? Yep. Question one. True or false? Mm-hmm. 인터뷰 사전에 회사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가는 게 좋다. Research before the interview. I have my answer. I do too. Okay, 3, 2, 1. True. Obviously. Research. Okay, quest 2. 2번.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을 바르게 해석한 문장은 A.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 그럼 연락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Okay, so is it A or B? Now, I need help with this one. Yeah, you do. Okay, I'm just going to trust her answer. Whatever you say is mm-hmm. correct. Mm-hmm. 3, 2, 1. B. What does it mean? It means literally,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Oh. Yeah. Okay, cool. Mm-hmm. 10 points. 10 points. Excellent. 20 points. Perfect. Yay. Quest 3. 3번. 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Okay, so how would B respond? If you were to describe yourself as a color, which color would you be? A, my favorite color is white because it reminds me of snow. Oh, I love snow. Me too. B, I would say I'm white. People can see white clearly. What do you think's a better answer? Of course, well, white because it reminds me of snow? That's not a relevant answer for an interview, I think. Right, so, right. The answer would be B. Perfect. I would say I'm white. People can see white clearly. 10 more points. Yay! So how many points do you have? 60 points. 60 points? I think I only have 50. Really? That's okay. All right, guys, let's move on to the next section. Great.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레벨 1하고 2 다 뛰어넘으셨고요. 60점 획득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40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이번 주차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미나가 드디어 아주 성공적인 저하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합격할 것 같아요. 다음 주차에서 한번 보죠. 미나의 첫 출근 날이 어떤지 한번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차는 미나의 첫 출근. 자, 그 전에 이번 주 리뷰를 짧게 보고 조금 있으면 제 후에 원어민 교수님과 누가 나올까요? 미나가 나와서 스피킹 프랙티스하고 미션 퀘스트들 푼다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리뷰. 자, nerve wracking 기억나세요? nerve, 신경, wracking, 고통을 주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The interview was so, the job interview, the job interview was so nerve wracking. Very stressful 했다. I was confused. I was nervous by the job interview.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tricky questions. tricky questions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What are your weaknesses? 뭐, 이런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tell me about the time you failed. 이런 거 tricky question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tumped. Had me stumped. 나를 힘들게 했다. 당황하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resume.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기억나시죠? 네. 다음은 빈자리가 있어요. opening 또는 vacancy. 기억나시죠? There's an opening for sales position. 그, 다른 말로 하면 they are hiring.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은 신입 직원. entry level worker. 자, 반대는 뭘까요? 경력직. 경력은 그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experienced worker. 네, 좋습니다. 자, 당신은 중요한 질문 두 개였습니다. 인터뷰 질문.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와, 또 하나는 당신은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어떠한 그 기술 우리 회사에 공헌을 줄 수 있습니까? Be interested in.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AT&T? 자, 미나 대답 매우 잘했죠? 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To build on my career.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to work with a lot of experts in this field.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Opportunity가 되겠습니다. 네.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What special skills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자, 좋습니다. 그러면 I am skilled with 뭐 newest cloud-based software 해도 되고 뭐에 관심이 있다고 뭐 coding languages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건 여러분의 자질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It's review quiz time! Yay! Alright! So let's look at three of the phrases that we just learned. We have entry-level worker. Entry-level worker. Awesome.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And bring to the company. Bring to the company. Okay, I want to quiz you. Is that okay? Okay. Okay, so I'm going to describe one of these three phrases. See if you can guess which one I'm talking about. Are you ready? Okay, let's do this. Let's see. This is someone who just graduated university and is looking for their first job. Looking for a job. Mm-hmm. Okay, I think I get it. Okay, what do you think it is? The answer is, of course, entry-level worker. Perfect.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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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Entry level, just starting out in their career, in their company, entering into the workforce. Good. Awesome. Okay, before we get out of here today, let's do some speaking practice. What do you think? Great. Let's do some speaking practice. So I'll say each phrase. Sharon, if you will please repeat after me. Of course. And you guys out there, also repeat after us. Please and thank you. So, I am skilled with the newest software. I am skilled with the newest software. I'm skilled with the newest software. I'm skilled with the newest software. Now you guys. Perfect. All right. Our second phrase. 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learn new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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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Time for yours. Okay, we have another quest time. The final quest. Quest yes. three. How much is this one worth?
So this quest has 4 questions, which means it is worth 40 points. 40 points for a cool 100. Great. All right, quest number 1. 1번. 그는 승진의 기회를 놓쳤다를 영어로 하면? Okay, so is it A, he missed an opportunity for promotion, or B, he got a chance for promotion? Do you have a good answer? Of course I do. 3, 2, 1, A! He missed an opportunity for promotion. 10 points! 10 points, yay! Okay, quest 2. 자, 2번, 반고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kay, A, he is skillful at drawing, or B, he is poor at drawing. This seems pretty obvious. It is obvious. It's Van Gogh. It's Van Gogh. 3, 2, 1. A, he is, of course, skillful at drawing. Yeah, very skillful. No doubt. 10 points. Another 10 points. Okay, moving on. 3, we'll fill in the blank. Now, this is a dialogue. The interviewer says, all right, then what can you bring to the company? And Mina says, I am blank persuading people to buy newly released products. So is she A, skeptical of, or B, skilled with persuading people? Mm-hmm. It's a little harder. Okay, of course I have to tell him that I'm good at persuading people. Mm-hmm. So I want to say B, skilled with.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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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oints! Yes! Excellent work, yes. Skilled with. Okay, are you ready for our last quest? Of course. Okay, this is another fill-in-the-blank in an interview. The interviewer says, what is the attribute you can blank? And Jimin, the interviewee, says, I have great motivational skills. I can add energy to a work environment and help things move forward. Now, do we complete the blank with complete work on time or bring to the company? What is the attribute you can blank? All right, I know what the do you answer. Think? Oh, she's so fast. Okay, 3, 2, 1. B. It's bring B. to the company.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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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10 points. Yes. I have them. 100? 100 points now? 100 points. Yay. Good great job, guys. Great work. Good great job. Work to all of you. Excellent.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00점 맞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예고를 잠깐 해드리고 롤플레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후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롤플레이를 연습을 하시고 또 심화 자료 동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는 드디어 미나가 성공적인 인터뷰 후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 첫날, first day at work. 자, 여러분 과연 미나 아슬아슬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는 심화 자료고요.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심화 영상은 실수하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아주 잘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려왔습니다. 자, Tell me about yourself 라는 질문에 멋진 답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ll, tell me about yourself. Well, I love to learn new things. I'm very organized, and I follow directions exactly. That's why my boss at my last job made me a trainer. And the company actually gave me a special certificate for coming to work on time every day for a year. And I'm taking an English class to improve my writing skills. That's great.